설정도 좀 넣어줘야 되고 여기선 못하네. 용병 빼고는 살짝 뒤로 뺄게요. 요거는 요건가? 여기서 조금 병력 보충하고 다시 갑시다. 용병이 많네. 네, 포병 뽑아야죠. 뽑으러 갈게요. 용병이 하나, 둘, 세 개. 그래도 돈이 좀 많이 벌리는 거 보면은 확실히 명나라가 돈을 많이 벌리긴 한다. 무역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용병 값이 엄청 비싼데 나중에 행정도 찍으면, 맞아, 행정도 찍어야지. 행정도 찍으면 용병 줄어드니까 좀 더 여유가 있고. 레드문 병력, 그거 이번 판은 병력 이름 안 정했습니다. 리콜. 이거 합병을 하나 더 할까? 더 걸어놓을까요? 건주 정도? 616 괜찮을라나? 616 조금 싸게 먹을 수 있는 게 없을까? 건주 그냥 합병? 몽골리아 클레임 없죠? 아, 몽골리아 요게 문제야. 컬친 몽골리아 하나야. 컬친을 먼저 합병한 다음에 해야겠는데? 네, 양치할 때마다 병력은 뽑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또 파워가 되니까. 코비용 과연 합치 만통립 60일 요거 코 박히면 바로 전쟁 갑시다. 저기 모스크바? 44,000 동맹이리. 별로 아니야. 별로 그닥 아니야. 라잔이나 리보니안 조금 그런데. 여기 밑에는 먹을 필요 없고 승만이 형이 먹을 테고 오스크발 뚫고 스웨덴까지 가는 게 좋을 텐데. 우즈벡 아, 어디 칠까요? 네, 군사는 싸우기 직전에 올리면 되니까 좀 기다리자. 티벳 치자고요. 티벳은 딱 요구하면 되잖아요. 딱 달라면 되잖아요. 클렘이 없구나. 인도 쪽 클레오사 만들어놓고. 클레오사 없어졌나 보네요. 티벳. 예, 없어졌네요. 터인권 거죠. 이거 딱 달라면 달라 그러면 돼가지고 별 의미는 없어. 리투아니아는 받아줄까요? 아이고 씨, 넘어버렸네. 야르칸트 발란군. 오우, 발란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오딘에서 들어가자. 22년 되네. 이거 발란 막구선 한번 봅시다. 군사 택을 좀 이따 찍을게요. 아, 찍을까? 싸우니까 찍자. 근데 이동력이 올라가니까 지금 찍어주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빨리 가야 되니까. 자, 우수한 군대 유형이 뭐였죠? 사무라이 기마병 대왕청도 박격포 페드레로. 자, 그거 받고. 왕실교로는 받고 병력 다 와가네. 여기서 멈추자. 멈추고 너도 멈춰. 포병을 5개만. 너도 포병을 5개만. 됐어. 그럼 자동으로 들어 합쳐질 테고. 요거 같이 한번 돌지. 또 걸렸다. 클랩 만드는 거. 어, 센데? 발랑군? 센데요? 하지만 이겼다는 거. 오케이. 용병이 잘 싸우네요.
요 코어 박힐 동안에 딴 땅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모스크바 45,000 부테크. 오케이 오케이. 어? 신놈 오스트리아가 재선출. 마리아 테레지아님, 테레지아 여왕님이 또 여왕제가 등극하셨네. 마리아 테레지아 헝가리 브레멘이랑 같은 왕조 떴군요. 와 근데 벌써 2야? 개혁 2단계? 더 이상 힘들겠죠? 2단계니까? 3단계니까? 우리 오히려 개신교를 리폼드로 갈까요? 네 우스만님 안녕하세요. 용병 구식 용병이라고? 잠깐만 지금 아시아 화신 총병. 아니야 아니야 이게 신식, 저 신식이에요. 오히려 리폼드로 스웨덴 쪽 빨리 먹고 리폼드로 우리가 갈까? 리폼드 좀 발생하게 해가지고 리폼드 땅을 먹고 개정을 할까? 대장군 다이 육경 20분 시청수도 증가. 아 별로 좋은 건 아닌데 20분 정치. 아 돈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어느덧. 이거 바꿔 바꾸자. 아 누구 사기 할걸. 육군사기 육군사기 미안 미안. 아 돈 돈 버렸네. 자 부패 인플레이션 왔고요. 갚아야 되는데 돈 갚아야 되는데. 리폼도 해가지고 신놈 황제나 한번 할까? 물론 안되겠습니다만 땅을 다 땅이 없어야지 신놈 가입이 되니까 안되지만 소박한 바람이 있어요. 자 18년대 이동 보급제한 있네요. 19년대 열로 아 오스트리아 신놈 별로 없지 않은데. 오스트리아로 신놈하기 별로 없지 않아요. 이벤트가 워낙 좋은 게 많이 떠가지고. 아 지금 모스크바 병력이 갈리고 있습니다. 크림에서 왕위장 반란군에 걸렸네요. 잠깐만. 아 라잔이군요. 모스크바 동맹이니까. 모스크바 동맹이니까 34,000 리투아니아한테 걸렸네 전쟁도. 오케이 이때다. 이때야 이때야. 아 클레임 빨리 만들어와 이씨 썩을 것들. 너무 오래 걸려. 7강 나왔는데 지금 군사 테크 하나 찍고요. 공성력 20% 땡큐 땡큐. 오케이 남은 한 번 더 찍기로 5%구나. 아예 그냥 소극화해서 신놈. 근데 그러면 그게 안 아 땅이 넓으니까 신놈 땅 편입시키면 될 수도 있겠다. 땅이 워낙 많으니까 개혁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글쎄 한번 해볼게요. 예 거의 끝날 때쯤 가야겠네. 그러면 영국 란트는 개혁하고 난 다음에 왕권 세습 직전까지 4개 정도를 소극화해가지고 세습 요구 받고 특검 폐지 제국 부활은 우리 땅 편입으로 빨리 급해 지금. 다 왔어 없어 병력. 이거 모스크바 그냥 뚫어야겠어. 쪽수 뚫어가지고 스웨덴 앞까지 V자를 막자는 거는 이렇게 먹고 요게 반 나눈 다음에 이쪽 영토는 모스크바가 알아서 피도록. 아 문화 변경이요? 힘들걸요 문화 변경으로 하기는. 수도를 바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행정 하나만 찍어줄게요. 이제 행정 피다 남네요. 좋습니다. 아이디어 하나 벌써 개발 완료. 그러면은 영양 갑시다. 영양 합병 빨리 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 소비가 외교 소비가 얼마죠? 상승 0이에요. 상승 포인트 0이에요. 그러면은 400포인트 안에 써야 되는데 이거 모자르다.
360 찍으면은 외교에서 요구할 점수 모자라요. 아직도 그냥 못 찍고요. 그냥 갑시다. 왜 촉수가 얼마나 이쁜데 촉수의 아름다움을 모르는구나. 촉수가 혐오스럽다고? 아, 브란데르 독일 만들기 직전에 코를 걸렸다고요? 그 쪽당이 원래 잘 걸립니다, 코골이. 독일만 만들면 다 이길 수 있으니까, 코골만 걸려도. 자, 개종. 내셔널 포커스 외교? 아니야. 행정으로 가야 돼. 어차피 하나 뿅 되면 외교 포인트 들어올 거니까 괜찮아. 버틸 수 있어요. 행정이 좀 더 중요해요. 행정이 더 중요해. 코어 박아야 되기 때문에. 아, 저 코 이거 너무 오래 걸린다, 클레임. 그치? 이거 금방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하... 몇 년이 걸리는 거야? 너무 하는데? 아씨, 너무 오래 걸려. 자, 클레임. 티벳 땅 요구하고. 오케이, 여기. 자취 돌리고 코어 받고 이렇게 먹으면 돼. 아시아는 천천히. 그리고 네, 육군 사기 있고요. 돌아오면 전제 바로 걸고 돌아가. 골든호도 있네요. 외교관들이 억류됐다고. 이번 버전 패치로 첩보를 찍어야 될 임무는 생겼으니까. 그렇죠? 페룸이 어디죠? 페룸? 모스크바였나요? 아, 모스크바였죠? 여기를 먹어야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반 기독교 포가 하나 올릴까? 갈까? 에이. 아니, 학자 가는 길은 일부러 좀 남겨두려고요. 그래서 저 멀티 좀 뺏으려고요. 자, 리버니아는 들어오는데. 오케이, 페름 지역 점령으로 아예 갑시다. 그리고 요새 먼저 뛰고, 요새로 뛰고, 그녀 뒤에 보충하고, 그녀 요 하나 뒤로 빼서 페름 하나 먹고. 인력 78,000. 통행권, 통행권. 거절. 이번에 돈도 뺏어가지고 빚이나 갚읍시다, 모스크바한테. 병력 얼마죠? 37,000. 없어. 별로 없어요. 자, 우수한 장가. 오케이. 아, 안전정도 괜찮아. 아, 군사력 100 죽는 거 있네. 육전, 해전, 군사력 100. 땡큐. 좋습니다. 이게 좋네요. 땡큐 이벤트. 이거 바로 내려갈 수 있나요? 잠깐만, 대기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일로 올라갈 수 있나? 대기하, 좀 대기하자. 일로 가면 올라갈 수 있나? 아, 일로 가야, 밑에 내려갔네요. 폴란드, 지금 폴란드, 뭐 스웨덴 얻어맞고 있을 때가, 예, 찬스입니다. 자, 50년대 있습니다, 모스크바 군대. 조심해야겠네요. 18년대 일로 이동. 요거 딱 먹고 살짝 빠져야겠다. 이쪽으로 올 수도 있어. 자, 카스티아 고난의 시간 끝? 고난의 시간이 있었나보네, 카스티아가. 공성력치 우리 올렸죠, 아이디어 중에. 아, 하나 더 해야 되네요, 공성력은. 아, 어제 왜 안 했냐고요? 어제 바빠가지고. 어제 손님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이제 못했어요. 어제 11시쯤에 퇴근했습니다. 아, 유독 쿠킹하는 날만 그렇게 되네요. 예, 어떻게. 제가 그렇게 원한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됐어요. 클레임을 옆에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한 가지씩 만들자. 아바. 어제 11시 다 돼서 왔어요. 제 방송이 10시 반까지 아마 안 켜지면은, 그날은 그냥 없는 걸로,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예, 시간이 좀 손님이 많으면 못 나와서. 어? 전쟁 걸렸어. 잠깐만. 일찍 좋다. 표시가 되는 게. 락 걸리나요? 락 걸렸죠. 리더 바꿔주고. 리더 하나 뽑자. 오케이! 이거 6.100인가 보다. 4.45짜리. 아, 식당? 인기 많은 건 아닌데, 그냥, 예. 요즘 다시 경기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좀 바쁩니다. 6.38인데 잘 나왔고, 아마 그, 이 아이디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야간에 원래는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 손님 있으면 반짝하면 그래도 돈이 좀, 예, 수입이, 그나 매출이 좀 오르기 때문에, 더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니까, 어쩔 수가 없이, 예, 저도. 보통 저 10시 정도에 원래 가게 문을 닫는데, 여기 먹었어요. 지금 시간도 원래 가게 문 닫는 시간은 아닌데, 제가 그냥 먼저 들어오거든요, 손님이 별로 없으면. 어제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 또 저녁에 손님이 있어가지고. 어? 민족주제 23년대. 이거 큰일 났다. 갈란도가 있네. 아, 인본 가야 되는 거야. 아씨. 장군이 좋으니까 이기겠죠? 수비고, 테크도 높고. 아, 얘들 10테크 찍었네요. 네, 저 잘 못 쉬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유튜브를 못 올리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이따 이거 끝나고 빨리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저 한 달에 한 번 쉬어요. 네, 복지가 안 돼. 복지가 안 돼요, 복지가. 노동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내 가게라 신고할 수도 없고 복지가 전혀 안 되고 있어. 밑에 쪽이나 먼저 먹자. 예, 밑에 쪽. 아, 돈 때문에 인플레이션 올라간다. 큰일 났다. 돈 갚아야 되는데. 요기 공성. 새로 하나 뽑아. 뭘 뽑아? 11.5. 변형이 없는데? 19,000. 오케이. 이거 요구를 잠깐만. 아, 이거 협상을 못하는구나. 외교관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외교관 돌아오면 한번. 반란 성공하면 안 되는데. 23년대. 아, 뽑아서 만들자. 아, 뽑아서 만들자고. 막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푸시유님? 아. 네, 인력이 있으니까, 견본판으로, 얼마를 뽑아야 되나? 23년대. 15.55 정도? 25년대 정도? 오판 게 여기가 46이니까 오케이. 15.55 견본판. 아, 용병도 견본판 생겼네요 이번에. 아, 좋네. 예. 네. 용병판 이거 용병도 생겼네요. 아니야, 빚값부터 가. 아, 빚 괜찮아. 예, 빨리 이거나 막는 게 더 중요해서. 뮤즈비가 부트가 들어간답니다. 베이징에서 돈이 없어. 한 번 더 빌릴게. 미안해. 한 번만 더 빌려줘. 아, 쟤 카이지인데? 한계까지 빌린다. 어차피 인생은 한 방이야. 베이징에서 뽑아. 내일이 없어.
네, 유지비 얼마지? 그건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유지비 얼마인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야. 약탈이나 해야겠다 여기서. 오케이. 다 벌써 다 털어놨네. 일로 갈 수 있나? 아, 일로 내려오면 전쟁 걸려. 잠깐만. 5월 21일. 예, 안 되겠네요. 예, 요거 그럼 대기. 그 X자 표시, 칼 표시 뜨니까 좋긴 하네요. 어디 싸운지 알 수 있으니까. 그동안에는 이 방향만 봐야 돼서 가독성이 이거 어디로 가나 했는데 칼 표시가 이젠 뜨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방향하면 나한테 오나 하고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냥 이 무스룸 쪽에 온다고 돼 있거든요. 락 걸리고 우리 쪽이 안 오는 거죠. 근데 편해졌어. 이거 하나는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돌아서 포위해서 한번 칠까? 전부 12 아바 얻었고요. 어, 온다. 이럴 때 오는 거 알죠? 잠깐만. 장군, 이게 좋은 장군이죠? 락 걸릴 때까지, 요 뒤에 건 먼저 오고, 락 걸릴 때까지 요건 대기에다가 들어오면 되죠? 됐어. 요거는 일로 와야겠다, 그럼 바로. 일로 다이렉트로 와야겠는데? 네, 맞아. 어, 잠깐만. 어, 아! 넘어왔는데? 걸렸지. 우리 둘 다 락 걸렸나? 아, 둘 다 락 걸렸구나. 지휘관. 못 바꾸네. 튕겨나가는 바람에. 우후, 이건 큰일 났다. 싸워야지, 뭐, 어떡해. 오오오오오오오 간신히 이겼어. 네, 교환비가 좋지 않네요. 2대1 정도. 8.7 놔두고 나머지 분량 뒤로 빼서 요거 하나 전멸시키고 갑시다. 뒤에 있는 거 공사하고 있는 애들. 14연대. 어, 귀족이 100의 로열티를 잃어버렸다고? 잠깐, 계층은 왜 우리 계층 그건 안 보이냐? 계층 창이 없는 거지? 원래 없었나? 아, 여기를 봐야 되나 무조건? 로열티 맥시멈이 이게 괜찮네요. 30% 정도 낮아지면 되니까. 이게 10.7, 10년대 용병 마이스 29원, 28원 괜히 뽑혔나? 22연대? 오케이. 25연대죠? 요거 우리가 지휘관 하나 바꿔서 반란 맞고 올라옵시다. 올라왔고요. 용병 4연대 이거 같이 들어가지. 들어가서 오고 들어갔다가 오고 대기하고 들어갔다가 일본성. 네, 파벌은 없어졌어요. 파벌 없어지고 계층이 있네요. 서관하면서 뭐 황관이고 뭐고 다 싹 죽였나봐. 황제가 황관 사원 다 죽여버렸나봐요. 파벌이 사라졌습니다. 평화롭네요. 자, 외교관 한번 협상. 촉수 필 거거든요. 굳이 필표 촉수 안 펴도 되겠다. 그냥 바깥쪽부터 먹죠. 이 패룸 먹어야 되고. 코 받기가 좀 힘드니까 그냥 요구하는 식으로 갑시다. 100점 만들려면 66%거든요. 60% 정도에 맞춰주면 되거든요. 왜 그래? 116에 공작장 42. 이 밑에 쪽을 말고 밑에 쪽 위에 쪽을 먹어야겠는데요. 크림에 조금 공작장이 들어가서 크림은 웬만하면은 안 들어가고 싶어서
52 65 요 정도? 60점에? 이렇게 양악을 밖에 쪽부터 좀 깎아주면 더 예, 더 치를 것 같고요. 나머지는 돈이나 예, 돈 뜯고 그렇게 갑시다. 아, 왜 촉수피나 하고요? 딴 나라 치려고 딴 나라 만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별로 그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딴 나라 만날 의미는 없으니까 천천히 가죠 뭐. 제가 촉수를 결코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촉수분은 별로 안 좋아해요. 구역 76%? 어디 하고 있는 거지? 베이징 니폰. 이거 베이징에 놔야지. 왜 베이징에 놔야지 왜 글루가 있냐? 오케이 됐어. 어, 그리고 클레임 티벳 쪽에 하나 더 클레임. 돈 뜯고 뭐 그 배상금 받고 하면은 100점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 온다 락 걸릴 때까지 기다려. 장군 장군이 뒤로 빼놨지 내가. 어쩔 수 없다. 공성이나 합시다. 예. 오 쎄 왜 이렇게 3점. 우리 빨리 이거 찍을까? 공성이 20%? 아 태클 찍을까? 아니 공성이 20%. 하나만 더 하면 규율인데 아이 아깝다. 규율 5%인데 이 규율 좋은가. 들어가면은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못 막나요? 어 막을 수 있죠. 병력으로 면역발로 오케이. 오 쎄. 장군이 좀 센가? 아 장군이 세구나. 발판 6짜리구나 어쩐지. 교환비가 2배야 인력 얼마 남았지? 병력은 별로 없는데 인력 맨파워 없어 아 이겼네 그러면은. 예 병정 차이도 좀 있습니다. 아마 초반이니까 하... 그래도 여기까지 온... 아 풍자 좋아. 투컷 돈 갚어. 밑 하나 하나만 상환. 그렇지 또 꾸는 거 아니야? 바로 꾸겠는데? 마이너스 27이라? 예 바로 꾸 이런 씨. 아 경계 많아지면 외교 힘들다고요? 그렇긴 한데 뭐 네 괜찮아요. 인력이 잘 안 줄어드는 예전 판보다 인력이 잘 안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신버전은 뭐라 제 느낌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잘 안 줄어드는 것 같지 않아요? 인력이 잘 아 일로가 넘어갔네. 카자흐 모스크바 불쌍하다고요? 혹시 모스크바 관계자? 모스크바에 혹시 뭐 친척이라도 살고 계신가요? 아 용벽 섞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전보다 좀 덜 깎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공성인력 20% 있어가지고 좀 공성은 또 잘 되겠습니다. 어 모스크바는 뭐 하루하루 저희 전쟁에 걸리는 예, 대상일 뿐이죠. 공성 끝. 모스크바 누구한테 또 걸려? 아직 아 우리한테만 걸렸죠. 나머지 전쟁은 빠졌나 보네요 다. 걸렸어 잠깐만. 올라가야 도와줘야지.